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 기사를 보셨습니까? 아주 잘 봤죠. 네. 어떻게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일단은 뉴스토마토가 뭐 연휴에도 다 나와서 네. 근무하더라고요. 특히 이것 그 때문에요. 이거 취재팀들 그리고 또 연휴 들어가기 전에도 일보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고 가진 사람 만나러 가는 중이다 이야기를 하길래 연휴 중에 바쁘겠구나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연휴 그 수당은 제대로 줬나 몰라 그렇게 그 특근시키고 그러더니 이제 19일 날 드디어 짱 하니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뉴스토마토 뭐 여기도 뉴스토마토고 나 요즘 밥도 토마토 김밥에서 먹어 내가 아, 그렇습니까? 예 어제 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예 내가 토마토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그저 시리즈로 내보낼 거다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연재를 할수 있으면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청자분이나 너무 기대가 컸다 보니까 예컨대 그 목소리들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물론 그런 보십니까? 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는 딱 녹취록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종호 씨.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저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김영선 의원이 그 경남의청 보궐선거에 공천받을 거다.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공천에서 컷오프 될 거다. 맥락 똑같지 않습니까? 김에서도 컷오프 될 거다. 다 알아요. 다 맞췄잖아요. 네,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이종호 씨 보면 국방장관 곧 바뀔 다 거다. 알고 있어요. 해병대 사성 장군 만들 발표할 거다. 거다. 본인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아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이제 경제 분야는 이종호, 정치 분야는 명태균 이렇게 그 어떤 그 부두목급 그 간신들이 아주 다 포진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 구도가. 그리고 녹취록이 나왔으면 입장 안 나오는 것도 이종호 씨 때나 지금 저 명태균 씨나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도 유추가 되는데. 이제 분명히 저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실은 이제 한발 물러서 있고 국민의힘 쪽에 윤핵관들이 동원돼서 이제 명태균 씨를 감싸거나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이러다가 한패가 되는 이런 어떤 또 시나리오도 예상이 되죠. 그렇죠. 이종호 씨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국민의힘 그저 대표 그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변호사를 대신 보냈지만. 완전히 한 몸이 되잖아요. 주가 조작범하고. 그러면은 공천 개입하는 브로커하고도 한 몸이 되지 말란 법이 있나? 비슷한 맥락의 보도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내가 과장하고 허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맞췄는데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그건 좀 다르대요.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종호 씨나 그 명태균 씨의 경우에 보면 공통점이 매우 치밀하며 치밀합니다. 일관되고 스마트하다. 이분들 결코 허튼 사람들이나 흰소리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 의원님 항상 그러셨어요. 이종호 씨한테도 그러셨어요. 아주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꾸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인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요. 너무 똑똑하셔요.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능력이 돋보이는데, 정보력과 설계 능력이죠. 설계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김건희 여사하고만의 친분이 아니고 뭐윤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하고도 그렇죠. 공천 거래를 할 만큼 그러니까 전체 판에 대한 본인의 설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본인 위주로 판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 설계자를 꿈꾸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그 좋은 인재도 많고 이 한국 정치를 진보시킬 많은 어떤 그저 인재 육성도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김영선 의원 같은 분하고 손을 잡는지 이런 대목에서는 또 어이가 없어 보이죠. 아, 그 부분 이해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혹시 종교 다문화 비서관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이번 정부 예, 김성회 씨. 예. 예, 잘 알죠. 자, 김성회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이분이 네. 원래 연대에서 센 운동권 출신이에요. 아, 운동권이십니까 이분이? 82, 2학번인가 3학번인데 예. 그분이 연대에서 후배들한테도 신망이 두터웠어요. 김성회 비서관. 그러니까 네. 제가 참 그 우리 김성회 씨 같은 분을 보면은 내가 참 인간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실감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180도 변한 겁니까? 네. 아. 그러더니 이제 국가정상화연대 뭐 이런 시민단체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운동권에선 불온시했던 개념들이거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움직일까 하는 많은 흥미로운 인물을 보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완전히 생각이 그 20대, 30대하고는 정반대로 변해 있는 그렇죠. 또 하나의 그 사례를 보게 되는데 이 김성애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폭로를 제2의 최재형 사건이다. 네. 김건희 여사를 마녀사냥으로 이용한 제2의 정치 공작 사건이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하면서 본인이 글을 썼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긴데. 예, 많이 엄청나게 무슨 논문 쓰듯이 써놨습니다. 예, 첫 번째 주장에 명태규는 네. 이준석, 김종인과 절친이었다. 네, 그 얘기. 우선 이준석과 그 가까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예. 칠불사에 뭐. 칠불사에 간 것도 그렇고. 예.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네. 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아는 사이는 맞는데. 김종인하고 절친 맞습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절친이라는 표현이 좀 예. 적절해 보이지가 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저는 좀 의심이 되고. 네. 그다음에 본인 이 김성회 본인은 이준석 명태균 쪽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데 그 근거가 네. 아니 뭐 국회에서 뭐 시민단체 출범하는 걸 김영선 의원 쪽에서 장소를 알아봐 주었는데 네. 그거를 이준석 명태균 쪽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차질을 빚었단 말인데 네. 이런 게 그 저기 시민단체 창립하는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엄청 얼마나 강하게. 할 일이 없어 예. 그래. 남의 의원실 예. 뭐 시민단체 거기 어디 장소 하나 빌려준 거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저기 원한을 산다? 조금 약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 누구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좀 예. 믿기가 힘들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윤 대통령이 당시 정치를 몰랐던 건 맞지. 네. 뭐 당시 딱 저기 취임하기 직전이고 뭐 이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경황이 있었을까도 예. 의심스럽고. 그런데 명태균 씨가 대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친분을 갖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남권에 여성 의원이 없다. 예, 예, 예. 하나 꽂아야 된다. 이래서 개입 안 하려다 했다는 거거든 윤 예, 대통령이요. 명태균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 명태균 씨 얘기가. 그런데 네. 제법 논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그 아이 그때 대통령이 바쁘고 정치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했겠어. 이런 식의 뇌피셜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설득력이 필요할 거예요. 조금 더 이거는 저 뭐 그렇고 1차 공작 실패, 2차 예. 공작 실패 이렇게 그 나오는데 네. 그 저기 이거는 상당 부분 맞아요. 아하. 1차 공작 이건 사실 요번에 칠불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칠불사에서 그 이번 2024년도 총선할 때 원래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 공천 달라 뭐 이런 그렇죠. 등등 얘기했던 그 1차 시도하고. 공작, 2차 공작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네. 어제부터 보도가 거의 지금 기정사실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확인해 주셨어요. 자기한테도 네, 와가지고 1차 1번, 3번 달라 했다. 안 된다 그랬다. 네. 예. 무엇보다도 김영선 의원이 부인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뭐 제가 봐서 기자회견 할 것 같긴 한데 네. 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 이후로 얘기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지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예, 왜 이렇게 지금 아니 저번에 추석 연휴 전에는
부인을 잘 하시던데 즉각 이번에는 즉각하셨어요. 아직까지 부인이 없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사실이 그럼 아니란 얘기냐? 네. 예. 그럼 김종인 위원장 집으로 안 찾아갔단 얘기냐? 양양자 의원한테 전화해 비례 3번 달라고 얘기. 안 했단 얘기냐? 양양자 의원 얘기도 지금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작 실패라고 하는데 맞긴 맞아요. 네. 공작인데 그런데 로비 실패, 거래 그렇죠. 로비 실패지. 실패, 거래 실패겠죠. 야, 이걸 공작이란 표현을 이렇게 써서 문제지. 네. 이거는 거래 실패라고 봐요. 네. 될 것 같으니까. 김성애 씨 말이 그 중에는 맞다라는 거네요. 예, 이건 네. 맞네요. 그다음에 2차 공작이 뉴스토마토에 제보했다. 네, 우리한테 제보했다. 그걸 이준석 쪽에서 했다. 예, 예.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 김성애 씨의 글입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네. 그 국민의힘의 그때 권성동, 네. 윤상현 등 윤핵관들이 나서서. JTBC의 제보 공작을 얘기한 거하고 예.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를 이제 공작으로 맞습니다. 몰아갔잖아요. 예. 그리고 고발까지 했는데 그 조사도 안 해요. 조사도 못할 것 같아요.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있는 예. 녹취록이 뭔 조작이라는 그러니까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를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이준석 천하람 의원 쪽에서 네. 뉴스토마토에 제보를 하거나 또는 취재에 도움을 준 거는 사실일 수 있다고 봐요. 네. 충분히 사실일 거고. 그런데 그것하고 해서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악의적으로 네. 저기 공격하기 위한 어떤 공작이었다. 아니 공의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제2의 최재형 목사 사건이 되는 겁니까? 그 이해가 좀 안 되네. 함정 수사인데, 예. 함정 취재인데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이 페이퍼크를 쓴 거라고. 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모론으로 음모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 사건도 터졌을 때 예. 민주당과 JTBC의 공작이었다. 맞습니다. 3부는 예. 골프다. 예. 지금도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예예 예, 맞습니다. 3부는 골프다. 예. 그 얘기하면서 이제 삼보와 이종호의 관계 끊기,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나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범을 또 국민의힘이 감싸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네. 아 공작이라면 그게 공작이지 뭐. 그렇죠. 공작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폭로가 나왔을 때 그걸 뒤집어엎는 모략적 사고가 뭐냐? 음모론적이죠. 음모론을 보는 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뉴스토마토 보도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절제한 기사더라고. 사실은 확인을 몇 번 걸쳐서 한 겁니다. 예, 그 예. 지면만 봤을 때는 잘못된 보도는 거의 없어요. 제가 없어요. 봤을 때는 예. 몇 번이고 확인해서 쓴 기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지금 녹취나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도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크로스체크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절대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김성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음모론적으로 제2의 최재형 사건이다.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김성애 전 비서관 왜 본인이 왜 끼어듭니까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여기서 본인이 존재감을 내면서 네. 장외 윤핵관의 역할을 자임하고 싶은 거겠죠. 아 장외. 저번에 이종호 씨 같은 경우도 네. 음모론을 제기한 분이 권성동 윤상현 의원인데 맞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은 후에 삼부토건까지 온 거랍니다. 맞습니다. 예. 저기 멀쩡한 건실한 기업을 왜 주가 조작으로 몰고 가냐? 멀쩡하고 건실하다고? 지금 주식 거래 정지된 기업이요. 그렇죠. 완전히 장난하는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네. 이런 기업을 국가대표 재건 지원한다고 우크라이나를 데리고 간 국토부 장관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네. 그래.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도 옹호할 걸 해야지. 이런데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음 순서는 똑같아요. 네. 이제 만일에 이 사건이 고소고발로 가고 뭐 어떤 식으로 공수처 수사가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사법 과정으로 비화되면은 또 휴대폰부터 없애는 짓거리 할 거라니까? 사실은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 바로 해가지고 휴대전화 만약에 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명태균 씨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여사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받은 걸로 저 거짓 주장을 했다 네. 이러면서 더 재밌는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 얘기를 본인이 하셨어요. 간단해. 휴대폰 까면 돼.
저기 저 30분이면 이거 진실 규명 다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금방 규명이 되잖아요, 난, 사실은. 그거 간단합니다. 간단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내가 한 기다. 내가 그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랑 자주 하고 있고 공천 얘기도 본인이 한 거다. 이 얘기를 네. 또 본인 그런 얘기하면 더 나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엿매긴다고나 할까? 공격하는 거는 지금 명태균 씨 아닙니까? 명태균 씨 같아 보여요.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자기가 자주 통화했다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정부 부부에만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음흠.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자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 부부는 도움 요청해서 주고받는 거고 그 외에도 많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재밌는데 네. 이분은 다른 공천 개입도 여사가 많이 했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여기에만 집중한 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전체 판이 다 키워지는 판이에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여권 내에서는 많이 알고 있다면서요. 뭐 전혀만 유명한 사람이라고 뭐, 하는데 예, 다 알더라고요. 뭐 그래서 여권에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선 의원들 예. 얘기 다 하시네요. 예. 뭐야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분들이 약간 긴장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본인들도 네. 본인들 얘기 지금 명태균 씨 지금 상황 보면 어디 가서 막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 같거든요. 혹시나 본인들 얘기를 딴 데 가서 얘기했고 그게 녹음된 게 있다 그러면 그 여권의 의원들이나 그분들도 좀 불안하거나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순수하게 그 브로커 어떤 로비를 했다기보다는 네. 제법 이 명태균 씨는 광고회사, 여론조사 회사를 정식으로 차리고 네. 그 합법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명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면 좀 실력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 수주한 것만 봐도 네. 뭐 전화번호부 인쇄라든가 네. 119 콜센터 뭐 재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 또 MBC하고도 많은 어떤 사업 계약 관계가 있고 이런 거를 보니까 제법 사업 수완도 있는 데다가 거기서 번 돈을 창원대학교에 1억 원을 또 기부를 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이렇게 보니까 공적인 사회 활동이 의외로 많아요. 음흠. 이게 이종호 씨하고 다른 점이에요. 아하. 이종호는 완전히 음지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곰팡이처럼 하고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다면 이분은 사법적으로도 걸린 게 없어요.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양지에서의 영향력과 자기 세력권 일종의 자산을 활용해서 어떤 비공식적인 네. 그 개입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하. 이게 난공불락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분이 페북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 외부에 보내는 사인은 뭐냐면 나를 잘 구실러라. 아, 그러니까 뭐 이소부와 얘기하면서 바람이냐 태양이냐 그 얘기가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를 좀 구슬려봐라. 나를 친절하게 존중해주면 나도 줄 게 많은데 왜 바람으로 내 외투를 벗기냐 이런 신호를 발신한다. 아,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얼치기나 뭐 무속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네요. 뭐 명리학을 공부하긴 했다 그래요. 실력은 어느 정도 있고 이 바탕에서 쭉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기 뭐냐 그런 그 양지에서의 아까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네. 그러면서 그 저 장악해 들어가는데 이때 넘지 말았어야 될 선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을 아하, 예. 완전히 그냥 자기 저 뭐랄까 그 노비 다루듯이 아하. 하대하고 요거는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이 하지만 김영선 의원이 2012년도 이후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재보궐선거 때 이 명태균 씨가 픽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 확인 안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좌장으로 앉아 있고 김영선 의원이 5선, 4선 의원입니다. 아주 중진 의원이었는데 아주 뭐 쉽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길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경기도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안 맞죠. 고향 뭐 비례 두 번하고 고향에서 네. 두 번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험지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은. 네.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석 전원인 민주당 예. 당선이 된 최근에 계속 민주당 계속 되고 있는 예. 것이잖아요. 또 정의당도 예. 심상정 의원이 오래했고 여기는 이제 험지가 돼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하고 싶은 게요. 하고 싶으면 네. 또 권력에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국회의원을 하거나 장관 자리를 원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붕 떠가지고 저기 뿌리가 약해진 정치인을 이렇게 명태균 씨 쪽에서는 일종의 어떤 거 좀 땡기는데 네. 상당히 용이하지 않았을까. 2012년 이후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2022년도 보궐선거 때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10년간 네. 공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뜬금포죠. 뜬금포죠. 그리고 고향도 아니잖아요. 고향도 고향 아니고. 거창 쪽이라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아마 기억나신지 몰라도 제가 신문 기사 좀 살펴보니까 창원 지역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공천 받냐? 예, 예. 왜? 또 의창 지역구는 뭐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다 뭐 이미지가 좋습니까 또? 그 이후에 또 수조물도 있었고요. 예. 아, 수조물도 예. 있었고? 네. 아니 그냥 내가 보기에는 뜬금포예요, 뜬금포. 그런데 네. 이걸 설득해내는 능력을 보여. 네. 이게 탁월한 거거든. 이게 설계 능력이라고. 이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붙여준 거예요. 네네네네. 김영선 의원을 네. 연결해준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저기 플럭을 꽂기가 좋은 거지. 아하. 잘 모르고 사람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이럴 때가 좋은 겁니다. 가서 이 사람 괜찮다, 나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예, 또 여사하고 연결이 되고 예. 또 여사가 또 윤 대통령의 책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중국에 내가 네. 요즘 간신 시리즈 얘기 많이 하는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간신 고사. 이게 중국의 예. 그 저기 그 황제 제도의 취약성이라는 게 이런 건데 항상 스토리는 똑같아. 예.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로 어린 황제가 등극을 해. 네. 예, 항상 그래. 네. 그러면 어린 황제가 정치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외척이 이제 정권을 행사한다고. 예, 예, 예. 그런데 이 황제가 커. 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가지고 예. 황관을 끌어들여 외척을 쳐.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황관들의 전횡이 시작되는데 황관들이 커지죠. 한편으로. 예. 예, 뭐 조고 십상시 예, 많아요. 십상시나. 그러는데 이번엔 또 이 황관이 저기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러워서 전횡을 하니까 네. 이때 그 새로운 황후를 맞이해. 그때 그 황후의 외척들이 이제 황관을 쳐. 아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황제가 죽으면 다시 어린 황제가 등극해서 이 스토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예, 또 다시 또 가고. 이게 수천 년간 반복됐다고. 이 삼국지 시작 같은데요. 삼국지 그랬고 당나라도 그랬고 당나라도 그랬고 수나라도 그랬고 예, 똑같았어요. 예. 명나라 청나라가 거의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본 이제 그 저 이거다 싶은 대발견. 예. 뭐죠? 저기 간신전원 많이 봤어도 부부 간신전원 본 적이 없거든. 전 한 번도 본 적. 부부가 간신이 된 적이 있나요? 있더라고. 언제입니까? 한나라 때 양기. 그 대장군 양기와 그 부인 저기 예? 저기 손주. 예예예. 예, 예, 예. 내외가 경쟁을 해.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15사당 가서 엉뚱한 전투식량 얘기하면 예, 예, 예. 그 다음날 여사가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가서 또 사진 찍고 네. 경쟁이 붙어 경쟁이.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어야 돼. 예. 관저건 아니면 금융위원이건 뭐건 간에. 그리고 저기 뭐냐 그 공천개입도 네. 여사는 아니 내가 이 정권 내가 우리 남편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몰라 예. 이러면서 내가 다 챙겨줘야 돼 예. 이러면서 또 경쟁이 붙어 남적인 편과 부인 간에 네. 이게 양기 부부 아 부부 이래가지고 이 간신들의 전성시대인데 두 네. 부부가 예. 얼마나 그걸 헤쳐놨는지 해먹었는지 그러다가 지금 저기 이 정부의 그 비리 스캔들에 대한 추모는 네. 내가 알기로는 오공비리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거든. 아하. 민주화 이후로 처음이거든, 이런 정도 추모는. 그런데 이게 양기 때가 똑같아. 똑같다. 네, 그래서 한나라 때, 그 동한시대입니다. 네. 그때 그 양기 부부를 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별하도 별 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부인의 과다 노출 집착증이에요. 아,
옛날인데 노출을 합니까?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 부인의 여섯 가지 화장법과 다섯 가지 화장 기구는 오늘날도 통한다고. 그 한나라 시대인데. 한나라인데요. 예, 근데 눈썹 그리는 법. 예. 그 다음에 눈 아래 요 서클 만드는 법. 예. 예. 그 다음에 머리 모양 만드는 법. 뭐 그때 한번 하면은 그냥 장 안에서 여자들이 다 따라 했는데 정도로. 오늘날 여사의 사진을 보면은 매사가 패션이거든. 그렇죠. 예. 매사가.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냐 옷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그래 봉사 활동할 때 외국 순방 할 때 뭐 할 때 모든 게 다 저기 본인이 네. 패션과 유행을 끌어가는 아이콘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이게 양기의 부인이 그랬다고. 똑같다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노출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이라 그렇지 사진사가 그 시절에 있다면은 아마 매일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건데. 그런데 현대판 외척이 누구냐? 김건희 씨의 주변에 뭐 있는 그 저 이종호 뭐 또는 뭐 명태균 뭐 오빠, 엄마 이런 세력이 이게 세력권이 형성이 돼 있고 현대판 황관 세력이라 그러면 윤핵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저 윤상현 의원을 뭐 내가 윤상현이 끝냈어 명태균이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죠. 전형적인 극우도라고. 지금 저기 제가 좀 돌아왔는데 당시 예컨대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었다면 윤핵관들이 밀던 의원 사실 지금 다 공개됐으니까요. 지금 현 의창시였고 의원입니다. 그때 밀었던 사람. 근데 영 엉뚱한 김종량. 김종량 씨 지금 의원이죠. 국회의원. 당시 그걸 밀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지금 엉뚱한 김영선 의원이 전 의원이 된 거거든요. 김영선 의원은 이쪽에서 외척에서 밀었던 거고. 윤핵관 한간 쪽에서는 단사를 밀었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건 하나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내가 아는 유명한 공기업, 아주 요직 중에 요직. 그 사장이 사흘 전에 저 사장 내정 받고 준비하다가 사장 취임 사흘을 앞두고 바뀐 사례가 있는데, 그게 윤핵관 쪽 사람이었는데 다시 여사 쪽 사람으로 바꿔치기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라면 그 다툼이 계속 알력 다툼이 있다.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외척과 현대판 황관의 싸움이라니까 이게. 황관과 외척의 싸움.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그 희생되는 소외되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대부들이에요. 선비들.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이 2년 후에 정권 교체를 하면은 누굴 등용하셔야 되느냐? 이 정권에서 피를 흘리면서 직언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가를 잘 살펴봤다가 그런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 이 관신들의 전성시대에서 그 사람을 다음 정권에 반드시 등용하시라.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은. 왜냐? 큰 관신 밑에 작은 관신이 있고 작은 관신들이 파벌을 짓고 이게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건데 이런 판에서 누군가 홀로 외로이 서서 저항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충신 참신들이 좀 있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뭐 간신의 여섯 단계를 제가 육사신이라 그랬는데 충신을 이제 육충신이라 그래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짧게라도. 아니 그런데 이런 남았지만. 이야기는 사마천 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수 교수의 간신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충신 얘기가 나옵니까 간신전에? 충신들 얘기도? 충신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간신, 왜냐? 충신 얘기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 충신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왜? 간신은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맨날 신문 기사 쓸거리가 생기는 게 딱 간신전이지. 충신전 보도하는 거 봤어? 충신들은 보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간신들은 그렇죠. 보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충신이 저기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간신은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박학다식하고 행동이 빠르고 모략에 능하기 때문에 멍청한 간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간신들은 이 김종대보다도 말을 잘하고 모략과 술수에 뛰어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반면에 충신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귀면서 또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막 수려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미건조하게 직언을 하기 이게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 귀에 거슬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예. 그래서 이런 게 참 그 정치의 비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육충신이 육정신이라 그래. 육정신. 네. 발을 정자로 써가지고. 네. 그런 사람이 있지 왜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와. 아, 간신론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진짜 하루 종일 요 얘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간신열전을 제 유튜브에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예. 김영수 교수의 책을 읽으면 네. 이런 모든 얘기가 다 나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간신 얘기가. 간신전. 현대에 다 적용되고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간신일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현대의 그 세태를 간신전을 예. 통해서 이분이 그 한탄하는 건데 네. 예, 오늘날 보면은 학계에 있는 학관, 정계에 있는 정관, 네. 군대에 있는 군관, 네. 이런 그 저기 또 경제계에 있는 뭐 돈만 하는 경관, 네. 이런 자들이 생태계를 형성해 큰 간신 밑에 작은 간신, 작은 간신 밑에 쪼무레기, 네. 거기에 이제 그 소인배들 예. 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잘못해도 지적을 하는 놈이 없고, 대통령 앞에 가서 올바른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그렇다는 말이죠. 네. 온갖 아청과 압으로 그냥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과 주군을 괴리시키고 처음에는 대통령의 자질 문제였는데 그 대통령이 사람 알아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네. 간신의 전성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오래 못 가요. 그래 지금은 간신들의 전성 시대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간신론 3. 아니, 재밌는 얘기를 내가 찾아올게. 아주 그 엽기적인 네. 간신론, 엽기적인. 간신론. 아니, 그냥 네. 최강 디펜스 코너는 그냥 간신 디펜스로 바꿀까요? 예. 네. 그래서 저기 네. 요즘 세태와 이거 중국 고사에서 간신 네. 이런 것들을 매칭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하고 간신도 연결될 줄 전 상상도 못했는데 예. 바로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하여튼 간신들 많습니다. 제가 좀 간사해 보이지 않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이 연결 지점이 없었는데 연결을 해주셨어요. 간신을 잡으려면 더 간사해줘야 돼. 네. 그럼 이상하네 좀. 예.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